지난 8월 오픈한 신상 호텔. 과연 이제 어떤 미래가 요원을 기다리고 있을까? 뭔가 호텔 같은데? 분명 미래로 떠나자 했건만. 네. 평범해 보이는 2021년형 호텔. 이대로 미래 여행은 좌절되고 말 것인가? 무시동경이 하나로 들어오는군요. 하지만 우리 요원 사전에 보기란 없다. 아까부터 신경 쓰이던 게 있습니다. 이건 뭐죠? 드디어 미래형 아이템 발견. 방 주문하면 갖다 주는 건가 본데? 호텔 용품? 그럼 생수 하나. 저는 녹차를 마시겠습니다. 물을 하나 주문할까? 네. 무료 생수 한 개 외 2종 요청을 접수 중이에요. 어? 갖다 주나 보다. 버스마다. 누구세요? 뭐야? 로봇 호텔의 유능한 직원. 한국어, 영어, 일본어. 세계 국어 가능한 글로벌 인재 로봇 소개해요. 우와. 오. 서랍 열기 버튼을 누르고 열린 서랍에서 물건을 수령하세요. 서랍이 잠길 때까지 꽉 닫고 수령 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 이게 로봇인가 봐. 목걸이, 물, 녹차도 왔어요. 앞만 둘러봐도 신기한 당신을 관찰 최초 로봇 요원으로 임명합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떠나보네. 막중한 임무 안고 유유히 떠나는 로봇 직원. 너만 믿는다. 호텔 안이라면 어디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자율주행 기능 탑재된 로봇 직원. 익숙한 듯 엘리베이터로 직진. 무사히 1층 로비 도착 후 지정 장소에서 다시 대기해요. 각 잡힌 업무 능력에 감탄 또 감탄. 똑똑한 로봇 직원, 너 이름이 뭐니? 그 정체를 밝혀줄 직원 발견.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일단? 이게 그 택배 로봇입니다. 택배 로봇. 네, 손님이 객실까지 그 요청하는 물건을 배달하는 로봇입니다. 경비 절약 하면서도 뭐 이번에 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그런 것도 생각하고 최대한 손님이랑 안 맞지게 손님이 체크인하고 체크아웃 하고 그런 거에서 지금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로봇도 사람 손 필요해요. 객실에서 요청한 물품 직원이 직접 로봇에 담은 후 객실 번호 입력하면 배송 준비 완료. 목적지로 출발합니다. 룸 서비스 임무 수행 중. 객실로 가기 위해선 필수로 거쳐야 하는 엘리베이터. 길고 하얀 팔 뻗어 버튼 누르는 모션은 팬 서비스일 뿐. 무선 통신으로 자동 호출하는 우리 로봇. 매너까지 갖춘 똑똑한 친구예요. 현재 엘리베이터는 로봇 전용 모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눈앞의 장애물도 피해가는 센스. 물품 배달을 위한 그야말로 직진남. 이 로봇 정말 징하네요. 어메이징. 다른 손님들 가던 길 멈추고 돌아보게 만드는 이 매력. 고객이 나올 때까지 노크는 필수. 아니 무슨 로봇에 팔도 달렸대. 오, 깜짝이야. 친구는 왜 문제 숨어? 많이 놀랐어. 네, 주문하고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버튼만 누르면 오니까 너무 편해요. 아직 미래 여행 끝나지 않았다. 요원들 출출한 배 채우러 향한 곳은 오늘 점심은 치킨이다. 이것이 바로 서비스의 디지털화. 로봇 손맛으로 탄생하는 치느님을 맛볼 수 있는 곳 되겠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치킨 튀김에는 이거 뭐예요? 이거 치킨 튀기는 로봇이죠. 오늘 여러 번 놀라는 요원들 어서 와.
치킨 로봇은 처음이지. 치킨 로봇 프로세스 정리해드려요. 자동 반죽기에 염지된 닭 투입한 후 반죽 완료되면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정교한 로봇 손가락 고정하고 반죽 파우더 뭉치지 않게 흔들어줘요. 170도 고온의 기름 앞에서 튀기는 것도 로봇의 몫. 사장님 안전은 소중하니까요. 뼈 메뉴는 9분 30초, 순살 메뉴 6분 동안 튀겨요. 치킨끼리 엉겨붙지 않게 중간중간 털어주는 것은 필수. 기름기까지 쏙 뺀 치킨, 안전하게 조리 완료. 너 참 똑똑하구나. 사람이 튀길 때는 어떤 또 부분은 좀 짜고 아니면 어떤 부분은 좀 밍밍하고 이런 맛이 있는데 이 머신기랑 로봇으로 하면은 되게 밸런스가 굉장히 좋게 같은 레시피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맛이 변화가 없습니다. 드디어 영접하는 로봇이 만든 치킨. 비주얼은 일단 합격. 무조건 합격. 그렇다면 로봇 손맛은 어떨까? 섬세하고 디테일한 맛 표현으로 먹방 여행 집은 다수 보유한 3번 요원 냉철한 평가 부탁해요. 일반 치킨은 어떤 부분에 이제 좀 튀김이 얇게 들어간 데도 있고 막 두껍게 들어간 데도 있잖아요. 진짜 정말 균일하게 튀김이 돼 있어서 짠 부분이 있고 약간 밍밍한 부분이 있다면 이건 그런 게 없어요. 진짜 딱 균형 잡히게. 진짜 맛있다. 결론은 로봇 손맛 최고! 작업 효율성과 수익성 증대를 위해 개발된 치킨 로봇. 자동화 조리 기술의 균일한 품질은 대량 조리에서 빛을 발한다고. 당신을 일당백 직원으로 임명합니다. 다음으로 만날 푸드테크 로봇은 식후 커피란 자연스러운 본능 따라 성수동에 위치한 카페로 돌격. 들어서자마자 반기는 건 역시 로봇. 리드미컬한 움직임으로 단숨에 시선 사로잡은 로봇들이 있었으니 한두 번 흔들어본 솜씨가 아닌데 흔들어주세요. 로봇과 사람이 공존하는 이곳의 비주얼 담당 칵테일 로봇 소개해요. 음료 원액, 탄산수, 얼음 섞은 칵테일 한 잔 어때요? 단 3분이면 충분해요. 망설이지 말고 이 빛깔 누려봐요. 자매품, 커피 담당하는 드립 로봇도 있어요. 정확한 드립 알고리즘으로 일정한 맛의 커피 추출 완료. 이러니 어찌 안 반할 수 있나? 여심 저격한 이 로봇의 정체는 들어는 봤나 로봇 파티쉐. 새하얀 무스케이크가 레일을 따라 이동하면 레이저로 면적 계산 후 드로잉 시작. 달콤한 초콜릿 시럽 아트가 그려지는 시간은 단 30초. 우와. 정말 귀엽다. 아호! 시즌마다 조금씩 바뀌는 도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취향 저격 포인트. 그때 뭔가 떠오른 아이디어. 아, 네네. 직접 할 수 있으세요, 이런 거? 도전 한번. 각오 한 마디 해주세요. 부족한 실력이지만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둑기사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구 못지않은 세계의 대결. 과연 심의 한수는 누구의 손에서 탄생할 것인가? 완성인가요? 예. 보겠습니다. 흑감미가 좀 느껴지는데 뭔지 전혀 모르겠는데 이거를 생각하고 그렸는데 엉망진창이네요. 손님으로 오신다면 어떤 걸 찾으시겠어요? 당연히 섭섭하네요. 제가 진 거지 인간이 진 건 아니지. 로봇과 공존하는 시대에 대한 고민은 없을까?
걱정이긴 한데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이제 지금 여기 카페만 해도 그렇지만 더 많은 생활적인 부분에서 로봇이 들어올 거니까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을 로봇이 집중을 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더 집중하면 좀 윈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로봇의 발달, 사람을 위해 개발된 로봇과 인간의 성공적인 공존을 기원하며 관찰 종료.